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비자림로 환경 영향평가를 대행한 업체에 대해서 환경청이 부실 작성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기 전에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로 환경 영향평가 부실 작성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 업자가 평가서와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의무 규정을 뒀는데요. 거짓 작성이란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참여 인력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을 말하고 부실 작성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법정 보호종을 누락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했을 경우 벌칙 규정은 꽤 강력한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